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제가 사는 이곳 라피스를 보여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제 코리도 메이트들이랑 사용하는 공용 주방이랑 다이닝룸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은 제 방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변 시설이랑 또 가끔 답답하거나 산책하고 싶을 때 가는 곳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 보이는 곳이 라피스 기숙사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지하철역으로 가는 버스가 다녀요. 그리고 웰컴 투 캠퍼스 라피스.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사는 빌딩으로 가는 중간에 이렇게 아웃도어 짐이 있어요. 날씨가 좋을 때는 이렇게 아웃도어 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여기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죠. 옆에 아웃도어 짐 옆에는 이렇게 패드를 할 수 있는 코트가 있는데 여기는 무료는 아니고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여기는 라피스에 있는 사우나입니다. 문을 열면 이렇게 북유럽식 사우나가 있어요. 가는 길에 제 빌딩이 사용할 수 있는 세탁실이 있고요. 빌딩 앞에는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빌딩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전자식 키를 넣고 하면 문이 열리고 이거는 엘리베이터예요. 우리나라 엘리베이터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문을 열면 스웨덴 엘리베이터에는 닫힘 버튼이 없어요.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은 힘듭니다. 드디어 제가 사는 층으로 왔고요. 이렇게 복도가 있습니다. 보이는 문들이 전부 다 방이고요. 그리고 이곳은 주방이고요. 주방도 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다이닝룸이고 주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방마다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캐비넷이 있고 그리고 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캐비넷이 있어요. 지금 제 코리도 메이트 중에 한 명이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냉장고도 있고 주방을 나와서 제 방으로 가겠습니다. 방이 더럽지 않아야 할 텐데 여기가 제 방입니다. 우선 이렇게 데스크가 있고 침대가 두 개가 있어요. 모든 방이 침대가 두 개가 있는 건 아니고 저 전에 살았던 사람이 침대를 놓고 가가지고 두 개예요. 그리고 여기에 서랍이 있고 또 여기는 제가 천으로 가려놨지만 책꽂이 같은 게 있고 또 옷장 그리고 신발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별거 없죠?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 걸어서 한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해변이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나 그럴 때 친구들이랑 가끔
그 해변에서 피카를 하고는 합니다. 라피스 해변 가는 길에는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스포츠 펍겸 식당이 있는데, 여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와봤어요. 여기 옆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 식당 옆에는 트리플 SB 여기 라피스를 관리하는 기관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이카라는 퍼마켓이 있습니다. 해변에 거의 다 왔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지금 가을인데 약간 바람이 불긴 해도 해를 볼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루. 저 앞에 보이는 필드에서는 여름에는 좀 파티 같은 게 많이 열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추워서 아무도 없고, 친구 말로는 여기서 옛날에는 오로라를 볼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주변이 좀 밝아져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기에 친구들이 보이네요. 헤이! 여기에 바베큐 할수 있는 곳도 있어서 좀덜 추울 때는 바베큐도 해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완전 도시, 스톡홀름 도시가 아니고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밤에는 하늘에 별도 많아서 가끔 답답하거나 그럴 때 산책 오기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좋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 라피스 해변에서 바다를 따라서 쭉 걸어오다 보면은 이렇게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요. 이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보타닉 가든도 나오고, 또 자연사 박물관도 나오고, 그리고 지하철을 탈수 있는 지하철역도 나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촬영하는 것도 기분이 좋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집 근처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도 있고, 또 간단히 걸을 수 있는 산책로도 있는 게 라피스 사는 거의 큰 장점입니다. 보통 촬영할 때 날씨가 좋을 때 주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보통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을 거고, 또 여행하기도 힘든 거를 알아서 제 영상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 개운해졌으면 하는 생각에 최대한 날씨가 좋을 때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합니다. 잘하고 있죠? 이곳의 겨울은 또 다른 느낌이겠죠? 어떨까요? 겨울은 또 어떤 느낌인지 나중에 눈이 올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타닉 가든으로 가는 산책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갈대밭이 나와요. 가을은 갈대 계절이니까 원래 한국이었으면 이렇게 갈대밭 앞에서 사진 찍는 게 정석인데, 저는 갈대밭 앞에서 사진을 찍어줄 남자친구가 없네요. 아직 안 태어난 거겠죠? 어쨌든 이 산책길 옆에 이렇게 엄청 큰 집이 있어요.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노란색 큰집 주인들이
프라이빗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것 같은데 부럽네요. 얼마나 부자일까요? 나도 부자가 돼야지. 아마 오늘 보는 영상이 스웨덴의 자연환경, 또 스웨덴의 가을, 해가 반짝반짝 날 때 스웨덴은 어떤 분위기인가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제가 원하는 만큼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언제 한 번은 꼭 스웨덴에 와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보타닉 가든에 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인 것 같고, 보타닉 가든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더 예쁘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주변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대충 보타닉 가든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름다운 풍경이랑 또 약간도 아니고 엄청난 바람,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이 다가와서 깜깜해질 텐데 그 전까지 파란 하늘, 따뜻한 햇살을 최대한 즐기면서 잘 살고 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